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승진시켰더니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 지금 전직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사법 리스크, 방탄 동맹 빌드업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 탄압에 하나가 되어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문재인 씨는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자신을 돌에 맞은 개구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저 결코 아닙니다. 모렴치한 캥거루입니다. 대통령의 성품이 예. 어떤 사안을 이렇게 뭐 잘 표현을 하거나 화가 나더라도 그걸 잘 표현하지 않는 예. 스타일인데 곁에서 제가 볼 때에는 대단히 화가 많이 나셨죠. 자, 나는 들여밟는 말일 뿐. 문다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죠. 또 심경글. 최근에 어떤 수사, 뭐 압수수색 이런 거 받고 최근에 전사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이 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글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약간 좀 억울하다. 말도 안 되는 수사다.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자, 가장 최근에 올린 또 다른 글이 있습니다. 내용 좀 보죠. 이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지려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다. 그들은 초유의, 그들은 검찰인 것 같죠? 그들은 초유의 전국에서 뭐라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고단한 말. 그럼 본인도 말이고 검찰도 말이고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까 지금? 자, 손정욱 변호사. 내용 보면은 본인은 아버지는 문 전 대통령에게 뭔가를 뭐 혐의를 씌우기 위해 자기가 뭐 이용당하는 것 같다, 뭐 중간 단계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그럼? 저 말이라고 하니까 옛날에 정유라 씨가 생각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유라 씨가 진짜 삼성 이재용 회장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다 봐요. 그때 진짜 말이 등장하잖아요. 진짜 말이 예. 자기 말처럼 타라고 했는데 그걸 뇌물로 저는 엮였다 봅니다. 뇌물로 자기 말처럼 타다고 한 거.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타이스타 젯이 2021년에 매출액이 70만 원입니다. 예. 2021년에 70만 원. 1년에 매출액이 몇백도 안 되는 한마디로 회사가 아니죠. 회사가 아닌데 전무로 월급을 어떻게 줍니까? 회사가 있어야 월급을 주잖아요. 예. 할 일이 없어요. 1년에 매출이 70만 원이야. 티켓 팔는 것도 그만뒀어요. 70만 원이요? 예. 2021년에. 뭐 그전에도 400만 원 뭐 이래요. 근데 거기에 연봉을 뭐 그냥 억대 연봉을 한 달에 주거비하고 다 합치면 뭐 합치면은 뭐 1000만 원 넘잖아요. 1억이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 2억 2300이잖아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그냥 차라리 5만 원짜리로 김정숙 여사가 5천만 원 보낸 것처럼 보따리로 2억 2천 그냥 갖다 주면 들키진 않았죠. 그런데 이걸 월급으로 포장하니까 증거가 남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정상적이라 생각합니까? 정상적인 회사에 정상적으로 전무로 취업해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정상적으로 월급 받았으면 이게 문제가 됩니까? 저는 이제 와서 마치 아무것도 없이 검찰이 탄압하는 것처럼 이러면 안 되고요. 이거야말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봅니다. 오늘 여당 내에서 뭐 문다혜 씨의 이런 최근에 글이 계속 올라오는 것에 대한 또 반응이 좀 있는데요. 화면으로 보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국민의힘 논평에서 문다혜 씨 교묘한 말장난 이어가면서 본인 회피하려 든다. 이 논평 내용입니다. 그 누구도 다혜 씨와 문 전 대통령 일가에 가만히 있으라고 한 적이 없다. 떳떳하라면 조잡한 SNS 정치 중단하고 소상히 해명하라. 손정희 변호사, 그러고 보니까 사실은 전 남편인 서모 씨,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사위, 취업특혜 의혹이잖아요, 이 수사 내용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최근에 글을 문재 씨가 많이 쓰면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없네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SNS 글의 전반적인 취지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했다라는 걸 주장하는 것이고, 표적 수사라든가 과잉 수사를 이제 계속적으로 여론에 이제 호소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 수사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한 세 가지가 정리가 돼야지 기소할 수 있는 예. 사안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서 씨의 취업 자체가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의 특혜였느냐.
그러니까 부당하게 이제 취업을 했느냐이고, 두 번째는 그럼 그 대가로 보이는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그 이사장에 선임되는 것 자체에 특혜나 부당한 외압이 있었느냐, 대가 관계 형성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월급을 줬다는데 그 월급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익과 기속하느냐, 그러니까 공동 경제 공동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겠죠. 그 과정에서 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인사 청탁이 있었느냐,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따져 나가야 되는 수사를 이제 수사 기관에서는 한다는 것이고, 근데 문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압수수색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본인의 개인 정보라든가 뭐 남편과 이혼 사실이라든가 이런 게 공개되다 보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불편함, 억울함을 이제 SNS로 호소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타이스타제는 조금 문제가 있는 회사인 것은 일정 부분 이상직 전 의원 그 수사나 횡령 배임에서 많이 드러났습니다. 실제 매출은 적은데 쓰는 돈이 어마어마한 부분도 있고, 횡령과 배임으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별건으로 또 이 사건을 했다. 뭐 이런 논란도 지금 양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김상희 평론가, 네. 지금 문대인 씨는 사실 본인이 저런 글이나 입장을 낼 때마다 주목받는 걸 알 거 아니에요. 네, 근데도 당연하죠. 계속 여러 차례 지금 내고 있거든요. 네. 그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죠. 검찰의 수사가 불공정하다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문다희 씨도 저는 좀 자중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런 일로 어떤 불편을 주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정말 억울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사람들과 논의하고 이야기하는 건 맞지만 지금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관심을 끌고 선동하듯이 얘기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억울한 부분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설득을 위한 논리로 만들어서 제공하면은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그리고 좀 전에 서정욱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좀 반박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스타제시 문제가 많은 회사일 수 있죠. 그리고 그 저기 모 씨가 월급을 그거에 비해서 많이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것만 부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 회사에 서모 씨만 월급을 많이 받은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월급을 많이 받았는지, 그것도 봐야죠. 그러면은 그 이상한 회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월급을 다 많이 주고 있었다면 많이 주고 있는 거는 그 사람만의 특혜는 아닌 겁니다. 알겠습니다.